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무경력자의 비전공자, 비전공자의 무경력자가 전기기사를 취득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Q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응시자격 조건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기의 전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능사를 준비해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기능사를 취득한 후에 전기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때 뭐 급여를 생각하거나 일하는 환경을 생각하면 그 취업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경력만 쌓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구하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바로 산업기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산업기사는 응시 조건이 기능사 자격에 실무 경력 1년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취득하고 바로 취업한 후에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고 1년 후에 바로 시험을 보는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면 그때 합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이면 기사 응시 자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기사 시험을 봐서 붙는다고 하면 기능사 취득하는데 6개월, 산업기사 1년, 전기기사 1년, 그 외에 시험 일정이나 뭐 합격 발표, 뭐 실기 날짜 이런 것을 다 더한다고 해도 한 3년 정도면은 무경력자의 비전공자가 충분히 전기기사 취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없앤다던가 달을 두 개로 만든다던가 좀 황당하시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 그 루트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못하는 것 뿐입니다. 쉽진 않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쉬웠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있나요? 어려운 일을 해내야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경력자고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점으로 가셔서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부터 구입하세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나 그런 이론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요즘처럼 공부하기 쉬운 때가 있었나요? 저는 본인이 생각과 의지만 있다면 무료로도 자신이 원하는 자료나 궁금한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페 전치모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전기 관련 자격증 계획하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